7월 16일 청학리에 위치한 예비 사회적 기업 이삭들에서 송라 차산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나눔을 체험하는 현장 탐방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사회적 기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공유하여 관내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고자 열린 이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월 1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한국 전통장의 이해와 전통장 만들기 체험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전통장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이삭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이삭들은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의 어르신들과 일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커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우리 어린이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체험 교육도, 우리 전통장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전통장의 고추장도 만들어 보고, 또 우리 저희 점장은요, 3년 이상 되면 까매져갖고 짜장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서 어린이들과 어머니와 함께 짜장을 만들어서 식사까지 하는 이런 행사였습니다. 이처럼 관내 사회적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나눔 체험단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